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 30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독일에 보면 자이네슈타트, 그의 도시 어딥니까? 가버나움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중풍병자, 요즘 제일 무서운 질병이라고 일컫는 심혈관 질환, 어느 한순간에 탁 쓰러지면 그냥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심장 쪽이면은 심장 마비를 일으키거나 또 뇌 쪽에서 터지면 역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몸이 마비가 되는 무서운 질병이지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붕을 뜯고 평평한 지붕을 뜯고 지붕은 돌로 이어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뜯어내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거기로 달아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 앞에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그 후끈한 집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긍휼, 또 관심, 사랑, 치유에 대한 소망,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을 알아들을까요? 중풍병자한테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돌리는 중풍병자에게도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서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두 시간만 지나면 욕창이 나고 등이 썩어가죠. 그래서 돌려 누이고 씻고 닦고 대소변 받아내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부채부치면서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눈썹 하나 깜짝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지각은 멀쩡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겠지요. 그에게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습에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뭐예요? 푸닥거리하고 고통이나 액을 물리치거나
뭐 귀신을 쫓거나 축귀하고 그런 존재죠. 예. 그래서 무당은 뭐 실제로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고 어디 극이나 이런 데서 봐도 그렇고 무당의 얼굴은 아주 따뜻하고 자유롭고 부드러운 표정이죠. 아니요, 그러면 무당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당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죠. 얼굴에 회를 이렇게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싸늘한. 예. 그러다가 그들 말대로 소위 신이 오르면 어때요? 예, 눈을 이렇게 확 뒤집어 꼽죠. 예. 예. 신자유를 앞으로 확 내세우고 어이! 예? 에이! 그리고 이제 날도 작두도 올라타고. 예. 그러다 밟힌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예, 작두도 올라타고 말이에요. 하는 거죠. 이렇게 덩덩 뛰고. 예. 예수님 무당이 아니었던 건 분명하죠. 예. 그런 순간 앞에서도 비장함이라든지 아니면 싸늘함이라든지 예, 어떤 저도 그 신비적인 환경에서 제가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귀신 쫓는 일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예. 어떤 권사님 말이죠. 예, 체격이 좋아요. 그분이 아주 귀신 쫓는데 일가견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요. 옹얼옹얼 하고 누워있는데 이분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확신을 하고 계셔요. 딱 가가지고 기도하더니 아, 그 권사님 체격도 좋아요. 손도 이렇게 두껍고 그래서 뭐 어지간한 남자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등 돌리고 딱 누워있는데 내가 오는 줄 아는구만. 그래. 그래서 제가, 어휴, 야, 뭐, 한방 결전이 벌어지겠는걸? 그랬더니, 그 두꺼운 손으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어이, 와서 아는 체 좀 하지, 그래? 아. 그러니까, 그 환자가 움찔하고 나왔어.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는 체 좀 해보지, 그래? 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카리스마가 이게 대단하다. 어쨌든 제가 기대하는 장면은 뭐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몸이 막 꼬이면서 귀신이 떠나고 그런 장면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러나 그 권사님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뭐 동굴에서도 보름을 보냈다고 그러시고. 네. 공력이 있는 분이면은 뭐 분명했지만 왠지 저에게는 무섭고 싸늘하고 예, 그런 축귀 신유 능력 있는 분들은 아주 무서운 표정에 권세가 있는 분들 예.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를 단숨에 뽑을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싸늘하게 목적에 전념하는 어떤 전문인 종교인 전문 의료인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 예전에 제 어릴 때 한국의 의사들은 좀 불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이 마스크를 의사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환자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 안과 질환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20대 중반쯤에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안질이 유행일 때예요. 그분도 이렇게 안경도 뭐 보호경 같은 거를 이렇게 쓰시고 그 더운 여름인데도 마스크를 여기까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안에서도 입을 거의 안 벌리셔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전염병 눈병이에요? 그랬더니 조심하지 않으면 눈 먼다. 조심하지 않으면 눈 먼다고. 네, 조심해야 된다. 보지도 않고 입도 안 벌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 갈기듯이 써가지고 간호원한테 쫙 들어가서 주사 맞아라. 네. 1분 만에 진료 끝내는 의사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진료 풍토가 됐고요. 예, 옛날에 비하면 격세지감. 예, 한국 의사들이 요즘은 제일 친절합니다. 예수님의 병자와 그들의 고통에 대한 태도를 보면 소 닭 보듯 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는 시선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질병이 단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마음과 육신적인 질병과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요즘은 그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떠나서 몸만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의학에서도 정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적인 죄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잇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먼저 정죄해놓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알고 있는 그분께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지고 계셨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가 영성과 신앙이 깊어지고 십자가 믿음이 더 견고해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따뜻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 인간적인 거 말고, 네, 그래,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동병상린의 인간적인 것 말고, 아니, 세상에 인간만이 인간을 낫게 할 수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인간의 휴머니즘,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그런 인간적인 것 말고, 진정한 인간적인 그것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온전한 인간 되심. 그건 뭐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동일시하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영어로 뭐라 하죠? Love? 아니면 grace? 긍휼은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죠. 함께 고통받는다. 함께 고통받는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즉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적인 따뜻함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에서 온 것입니다. 그 긍휼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의 그 고통과 죄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아니라 그 회복되어야 할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연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어쩔 수 없이 쏠린 어버이의 심정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서로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비난해 보세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예? 그죠? 야, 예수 잘 믿는다 하지 말고 직분이 있다, 목사다 그러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그 굉장한 비난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정한 긍휼이 담긴 모습.
이것이 인간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됨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앞에 회개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놓고 가슴을 찢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긍휼과 연민, 이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참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립서비스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고어한 말잔치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위로는 공허한 말잔치나 아니면 립서비스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권세, 권위 있는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인간적인, 참으로 긍휼의 그 마음을 주는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진정한 권세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권위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 예? 위로하는 은사라고 말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하고 그렇게 나눌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안 듣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게 아무런 설득력도 없어. 네, 그렇다면 그거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의 아픔을 채우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권세를 담아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란 자연적인 현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질병을 직접 치료하지 못하고 의사처럼 아니면 어떤 치료약처럼 우리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육신의 권세, 진정한 위로, 참된 인간됨의 그 능력, 그 안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위로가 인간의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묵상하시는, 설교 요약하시는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은 가장 따뜻한 위로, 긍휼과 치유하는 사랑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내면의 치유로,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십니다. 성육신에 오신 것은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신라권의 그 고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즉 치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파괴적인 능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 풍랑과 파도,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주는 원인들, 이 모든 자연의 파괴적인 권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내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와 정욕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길을 차단시키는 죄의 파괴적인 권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죽음의 파괴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에 대하여 답이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참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자연의 힘,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과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정죄에 낙인 찍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그의 죄사함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조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완료해버렸어요.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장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가장 진정한 치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몰랐겠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듯 했는데 교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회 묵기라고 부릅니다. 반주를 잘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반주 묵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공자보다 이 반주 묵기가 더 반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위 처치맨,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살림과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아직 미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알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그러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모든 다른 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는 종교인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 처치맨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기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종교의 모순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는 종교는 부도덕해집니다. 참된 대속의 세례를 받지 못한 종교는 탐욕적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 이걸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너무나 분명한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고 간구하고 초점이 분명해요. Before AD처럼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과 그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 뭐죠? 예. 종교 생활은 내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유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현실과 믿음의
세계를 때로는 그냥 하나로 통합시켜버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 주셨구만 이라고 말하고 네?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이 우연히 그냥 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만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하게 뒤엉킨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불평했다가 한 번은 스스로 만족했다가 그러한 종교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나보다 조금 못한 모델을 찾아요. 내가 비난하고 그리고 내가 멸시해야 될 나보다 조금 못한 죄인을 늘 찾아요. 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못마땅하고 쯧쯧거리고 그리고 저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늘 정죄의 시선과 잣대를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다는 구원이요? 용서요? 긍휼이요? 그들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사전에 낱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고 판단하고 측량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 그들이 종교생활이에요. 또 이 종교생활은 어떤 모습이냐면 현실과 아까는 영성을 같이 믿음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하나로 뭉뚱그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둘로 딱 쪼개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신령하고 기도하고 신비적이고 음성도 듣고 사인도 보고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험담하고 그러나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인간일 뿐이고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죄와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으로 다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도덕의 기준도 없어요. 단지 내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그런 일이 없지요. 예.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간음의 죄를 짓고 그리고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자행하고 폭압과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도 나는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내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네, 이건 참으로 위험한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의 허울에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세계, 우리들에게 잠정적으로 주신 이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성될 복락원의 세계, 영적인 에덴의 회복을 가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익어가는 시간,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두 세계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 두 세계의 시민이지만 그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잠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으로서 오늘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이며 그것은 너무나 도덕적이며 그리고 그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와 의의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나 종교의 모순이나 뭐 교회의 모순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맬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다른 데로 갔고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파괴력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게임 끝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예.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생활 다니면서도 이 죄사함의 권세가 뭐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면 얘기하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의심을 알고 대답하셨어요. 야, 생각해보거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예? 그거 어렵죠. 저도 이거 항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누가 물어볼까 봐 저는 늘 걱정했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나 모르는데. 그래서 항상 이걸 누가 물어볼까? 여러분도 오늘 그러시죠?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예. 제가 무슨 뭐 정답을 안다기보다. 예.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 쉬워요? 네, 네 제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죠. 그건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알 게 뭐냐고 알 게 뭐냐고.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건지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알 게 뭐냐고요. 그런데 일어나 가라 그러면 일어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무면자가. 근데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뭐 가기 싫으면 말든지. 뭐. 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그 상황에서는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찔려서 말을 못해.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쉽지. 내 말이 쉽게 들리니? 아,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하는 사실을 이 복음과 은혜의 깊이 제가 사로잡히고 또 늘 거기에 의존하고 은혜 받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죄사함의 권세, 능력.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흘러 들어갔을까? 저는 대속의 능력이 곧 죄사함의 능력이다. 죄사함이란 뭐냐면요. 그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죄가,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죠. 그 죄가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 짓도 못 합니다. 아세요? 아셨어요? Did you know? 네? 죄는 그 자체로 아무 짓도 못해요. 죄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 될 때에만 능력을 발휘해요. 즉 뭐냐면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 내 안에서 그게 뭔가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내 안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휘할 때만 바이러스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거나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왔어도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발병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와 일체가 되면 나와 동일시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
오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롱에 붙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되죠. 아니 우리 옆집 개가 삽살개 산더미 같아. 근데 가만히 앉아서 꼬리치고 있는데 제가 왜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나를 물려고 할 때가 문제지. 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일시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시하면 뭐예요? 죄가 발병을 일으키는 거죠.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정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식.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을 무저갱으로 끌어내려요.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예? 해방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엄마들은 닮아가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나에게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랬어요? 못된 엄마들은 몰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응?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아픔이 나에게로 왔으면. 자, 이 사람이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가져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죄로 인한 형벌, 정죄로 인한 형벌에서 그 사단의 정죄하는 힘에 억눌려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탄인 것처럼, 그 죄인 것처럼 형벌을 받고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뺏어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뺏어왔으니까 확실히 알잖아요. 그 형벌을 뺏어왔으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거기서 놓여놨느니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느니라. 그게 아니고. 응? 죄라는 건 없다. 그게 아니고. 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동일시 되었지만, 그래서 네가 정죄하고 아프고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형벌과 그 죄에 쏘는 힘과 너를 정죄하는 능력을 내가 뺏어다가 나에게로 전가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놓여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죄사함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 잘하면 죄사함도 받겠네? 그러면 이게 워터성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러니 네 죄가 너임을 받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정죄의 힘에서 풀려나고, 아 그렇군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를 묶어 누르는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과 그 정죄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게 무슨 심리적인 쇼이거나 아니면 자기 맞추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거나 아니면 포지티브 씽킹이거나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마치 코티종 주사처럼 말이에요. 네? 일시적인 진통제처럼, 그 몰핀처럼 그 기운이 사라지면 또다시 요요, 다시 고통이 더 크게 밀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죄로부터, 정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실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요. 물론 내가 너를 죄사하느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금방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제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도 중보기도 할 때 엄마들이 아이를 갑자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아이스하키 채로 코뼈가
맞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서 말이죠. 막 피를 쏟고 막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코를 잡아들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고통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예. 그 위로를 예. 아이들이 아마 잊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대속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죄의식의 상처에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내가 참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렸죠. 천만의 말씀. 허리도 다 갚기 전에는 나을 찔러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아유 다 잘 될 거예요. 지나갔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게 립서비스가 되지 않으려면 네,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처럼 그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 아픔을, 이 형벌을 하나님 내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적어도 몇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덜어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품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멍에를 놓아주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그냥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다 감당할 순 없지만 주님 제가 좀 감당할게요. 주님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심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한 바가지 붓는 물이 되어 스며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밀알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모르지만 밀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우리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도덕성이에요. 그런 치유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릴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교회 나와서 뭐 좋은 사람 만나니까 좋아요. 조직이 좋아요. 노래를 잘 배우니까 좋아요. 뭐 예. 옛날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 적어도 탁구 잘 치고 기타는 좀 친다 그랬어요. 연애 조금 하고. 여러분 그런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처럼 기쁨이 되는 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작은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참으로 인간적인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위로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죄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말이죠. 풍랑 가운데서는 구원하는 팔로 쓰임받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자원으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불의함 속에서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쓰임받습니다. 편견과 증오의 혼란 가운데서는 진리의 빛으로 쓰임받습니다. 어둠과 부패와 정욕의 골짜기에서는 순수하고 정직한 산 위의 동네로 쓰임받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멍에와 질고 앞에서는 위로와 화평의 눈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십자가 권세입니다. 말로 때우고 힘없이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만 그것만이 유일한 기적과 예수님의 권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은 최종적인 치유입니다. 최종적인 치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진 마지막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권세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치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위대한 말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그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도 분명하게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유효기간 안에서 그게 우리가 늙는 과정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질서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육신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기간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분명하게 그 부활의 영광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귀향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향.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은 참으로 멋지고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 된 사람을 잡아서 예, 잡아 일으킵니다. 내 안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에게 깜짝쇼를 데이빗 커퍼필드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축소판으로 그 자리에서 행한 것뿐입니다. 그를 향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의 동정의 눈빛으로 자기의 마음과 그를 동일시하고 그의 안에 있는 그 죄의 멍에와 아픔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자기에게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있으니까 그 형벌을 나에게 하나님 덧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 이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죄의 이름을 찬미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예, 여기 아직도 계신가요? 어떤 권사님하고 그 딸하고 차를 태우고 같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네 자녀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커갈수록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 얼굴도 이뻐지고 공부들도 잘하고. 예. 여러분, 의인의 삶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차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그 권세를 누리고 또 그 도구로 쓰임받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늙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그 행복과 기쁨은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자가 되시고 그 권세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그 행복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고 살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